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미국 주식 마감 상황과 또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산뜻하십니다. 어제 술을 안 먹었습니다. 백신 맞아가지고. 안경도 살짝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안경을 교체하는 거지. 몇 개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자, 미국 주식 상황 이제 나스닥은 조금 떠졌고, 예, 다우는 좀 올랐고 그랬던 거죠? 네, 시장의 변화가 약간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에 쉬는 동안에 굉장히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헝다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요일날 급락했는데 일주일 내내 반등해서 주간시장으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단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불안심리는 기저에 깔려있다. 뭐 지금 10월 위기설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불편한 노이즈들이 지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면은 약세론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시장은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나스닥 0.52% 하락, 다우가 0.21% 상승. 그리고 S&P 500이 0.2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우 운송지수가 0.91%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개파락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준 거고요. 1.2%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준 것이고요. 다우는 갭 상승해서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91%, 1.5%에 근접하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단기간에 또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지난번에 9월 FNC 회의 결과 때문에 그렇죠. 매파적 결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흐름을 말씀드려보면 테이퍼링을 11월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낸다고 하면서 테이퍼링은 채권 매입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긴축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럼 채권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 매입을 축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2년물과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매도하거나 또는 채권 입찰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 그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1월과 3월에서 봤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그때 1.8% 가까이 갔을 때 시장이 거기 연동하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머징 마켓의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지난주부터 자료 나오는 게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 브라질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지 않겠냐. 브라질이요?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이머징 네. 마켓에 좀 부실한 국가들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실화되는 파산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노이즈들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년 만기 국제 순위로 오르면 소위 테크주에 있는 성장주가 하락을 하죠.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가치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어제 다우존스는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플러스에 마감을 한 것이고 나스닥은 갭 하락해서 마이너스 0.5%에 마감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WTI 유가는 7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한 감은 있지만 에너지나 금융이나 그러니까 금리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테크주나 성장주들은 좀 착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이런 것도 잠깐 코멘트하면은 오늘 28일이 오늘인가요? 오늘 저녁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죠. 어제 2.5%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반영되면서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코멘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다행스러운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쪽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올랐습니다. 실적이 괜찮았나 보죠? 네. 아직 발표 안 했고요. 이제 좋을 것이다. 괜찮을 거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참고로 IR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4분기에 디램 가격, 고정 디램 가격이 지금 하락할 것이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올 이번 주 하반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런 현상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좀 노이즈들이 있고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좀 주식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현금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장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노이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주입니다. 왜 그러냐. 9월 월말이죠. 그리고 분기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회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회계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인프라 부양책 표결 해야 되죠. 증세한 협상 해야 되죠. 정부의 부채 한도 등 정치적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혹시 셧다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에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연준에서는 미 연방정부 디폴트 시 긴급 지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근데 연준의 비상계획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지원하고 연준의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러 노이즈들이 있다는 걸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9월 말이기 때문에 노이즈들이 지금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헝다그룹 노이즈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끝난 문제는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9월 29일 내일 달러 표시 채권 이자 만기가 또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고 또 정책적 이슈가 있고 이런 가운데 헝다그룹 노이즈도 발생을 하고 또 중국은요. 어제 우리 시장도 오전에 반등 시도를 했죠. 그런데 오후에 밀린 건 중국이 밀리면서 그랬거든요. 네. 중국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쉽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면 소위 할리데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매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어제 중국이 밀리면서 우리 시장이 같이 밀렸어요. 근데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번 주에는 주식을 사서 위로 올리려는 그런 주체보다는 좀 관망의 심리나 착시를 좀 하려는 그러한 주체가 더 강한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한 이번 주가요? 것 같습니다. 예. 10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쉬어요. 예. 10월 1일부터 쉬는 게 주식시장 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헝다도 뭐 그 사이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또 어떤 조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좀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0일 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좀 둔화된 지표들을 그동안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발표가 있고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에서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0월 1일 날 9월 수출 동향이 있는데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추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료는요. 1일 날 미국의 개인소득 및 소비지수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거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 PCE 발표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연준 위원 두 명이 사임 발표를 했네요. 아니 그 저거더라고 예. 부동산 투기. 아 그래요? 로젠버그인가 뭐 그렇죠? 예, 로젠그랜 보스턴 총재하고 캐플런 델러스 총재. 연준 그러니까. 총재들도 부동산 투기에서 걸렸어요? 부동산 하고요. 그리고 주식 사고 그런 개별 주식을 뭐 100억 달러 이상 했는데. 사람들 정신 없어. 그때 아니, 거래한 게 하필이면 또 네, 엄청 했더만. 금리나 하고 MBS 채권 막 매입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한 거예요. 아 진짜 뭐야? 그래서 이해소득이 돼서. 아. 이 두 분이 매파적인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매파예요? 거긴다? 예.
등한다. 근데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은 이 자체부터 우리가 시장을 느끼기에는 아니, 매파면 안 맞잖아. 매파인데 왜 사? 매파인데 주식 사면 안 되잖아. 매파면 팔아야지. 쇼친 거 아니야? 3배짜리 인버스 한 거 아니야? 자세히 내용은 없지만 네? 아무튼 부적절한 걸 했다라고 본인도 이 지금 케플러 성지는 본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본인. 아니, 9개월 앞두고 사임했더만 지역은행 총장. 뭐 하는 거야? 네. 설마 또 퇴직하면 퇴직금 50억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허걱.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불편하다. 네. 시장에서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저 이름만 한 5천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나 뭐. 네. 아, 요는 총재들이 부적절한. 아, 이런 뉴스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예. 네. 지금까지 거의 못 봤어요. 여는 총재들이 이런 짓 해서 네. 그만둔다. 네. 하여튼 진짜 좀 이제 탐욕의 시대는 시대인가 보다. 공회한 네. 여는 총재들이 아주 특이한 한 해를 한 1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여는 총재는 사실 뭐 미국에서도 금융인들 가운데 가장 아, 대법관 같은 사람이죠. 명예직이지, 명예직이지, 네. 명예직이지. 그리고 뭐예요, 그. 그 저기 연준 의장은 임기가 4년인데 연준 이사 있잖아요. 네. 임기가 14년인가 그래. 14년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막 뭐 그렇다고 30대가 뭐 들어가지는 않잖아. 대부분 50대 중후반 60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할 만큼 하세요. 이런 거거든. 연준 이사가 되면은. 네네네. 네, 어제 시장하고 뭐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노이즈가 있는데 불편해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몇 가지 뉴스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수익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우리 가장 가깝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였거든요. 그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안 성장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가치주와 경기민감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민감주에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성장주 하락하고 가치주로 우 몰려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주는 착실한다라는 말을 보통 우리 그냥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 가야 되는데 가치주에도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요. 그래서 돈이 지금 뚜렷하게 갈 데가 명확치 않다라는 거 시장 안에서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자금이 지금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으로 들어간 자금 유입이 역사상 유입된 총합보다 지난 1년간 유입된 금액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에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로봇 기업들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수소원이 뭐. 예, 우리 시장도 좀 그렇죠. 우리 시장도 네. 지금 뭐 대부분 보면은 약세인데 이쪽만 좀 강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뭐 핵심 예. 소재. 뭐 이런 예,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친환경 섹터에 있는 전기차, 수소 경제, 탄소 중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프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금들을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자금이 유입되는 곳에 투자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과 관련된 ETF 첫 번째 그리고 이 ETF에 편입된 종목 네. 여기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에코프레벤, LNF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호재 재료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ETF의 자금 유입과 함께 ETF의 순위대로 오르고 있어요, 얘들이요. ETF 순서대로. 아. 예, 얘들이 순서대로 높은 거기 편입되니까. 계속, 예, 편입되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우리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는데요. 어제 12% 급등했어요. 그런 신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겨울이 고점인데 이걸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뭐
천연가스 신고가 나니까 여기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도시가스나 이런 데 좀 오르긴 합니다. 네. 그 자체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대체재가 오르겠죠. 대체재가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뭐 휘발유, 개솔린 얘기는 안 했지만 가스 가격이 너무 높다. 예의주시하겠다. 그냥 보지 않겠다. 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대체재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 비료 가격에도 이제 천연가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료 가격 상승하면은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인플레 유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오르는 또 이면에 항상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유럽 의회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하향한다 그러면서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EU하고 에너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급등을 하면 또 다시 주춤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아주 길게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ETF나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는 것도 시장에서는 좀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네. 주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드셨겠지만 파이자와 모더나 CEO가 코로나 종식 발언을 했습니다. 종식은 되는데? 네, 종식 된다. 매년마다 연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예. 이런 발언. 종식이야. 예, 종식 발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이슈가 있다, 마케팅의 측면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도나 CEO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오늘로부터 1년 이내에 코로나 종식될 거.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 얘기한 거죠. 그저께 얘기한 거. 화이자 CEO는 1년 이내에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 생활 가능해질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왜 자충수냐? 왜 이러냐? 그래서 모더나가 이틀 동안 9% 급락했어요. 급락? 주가? 예. 종식된다고 하니까 지표가 된다고 하니까 9% 모더나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제 이걸 이제 커멘트 이 뉴스를 이제 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이것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니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다 하락했어요. 예, 네, 다 하락했어요. 하여튼 기업인들은 그냥 그냥 일을 해야 돼. 예. 말을 자꾸 하지 말고. 가급적. 괜히 주주들한테 원망만 받잖아. 맞아요. 원망 엄청 많겠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인가 한번 자기네 주가가 급등하는데 주가 급등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냥 아니 얘기하지 않았던데 한번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규제 내용들 여러분 아실 중국. 거고, 예, 아실 거고요. 중국, 헝다그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실전 투자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남북정상회담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과 러시아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짝했다가 다시 꺾이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요. 2018년도에 시장이 1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남북 경협주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은 이거는 테마가 아니고 대세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대세 또 그래가지고 더블에서 샀잖아. 주가는 그런데 원위치했습니다. 네. 5천 원짜리가 3만 원 갔다가 다시 5천 원까지 내려가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이 테마로 끝나는 것인지 대세로 빅 사이클로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테마로 끝나는 경우에는 탑픽 종목을 사면서 수급만 바라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대세 사이클로 간다는 거는 이익이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이걸 10년, 20년, 30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세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5천 원짜리가 3만 원 갔다가 3만 원에서 5천 원 간 부분은 거래하기에는 대세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탑픽 종목을 거래를 하고 탑픽 종목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018년도에 남북 경협주들을 쭉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국한해서 거래를 하는 게 어떤가? 만약에 이쪽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긴 만날 것 같죠. 참고로 저 네. 네. 저기 발사 한 번 더 했습니다. 뭘? 미사일. 북한이. 북한이 속보 왔어요. 예, 예. 예, 한 번 또 발사했답니다.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네. 굉장히 정치적이니까요. 정치적이니까. 저희도 따로 노는 거 아니야? 아, 지도부 김여정은 그냥 얘기하고 또 저쪽에서는 발사 계속하고 저하고 뭐. 그리고 알 수가 없어. 4분기 드램 가격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1순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드램 익스체인지나 트랜스포스 같은 이런 가격 전망을 하는 이제 기업들 이런 데서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트랜스포스에서 이번에 4분기 고정 드램 가격이 약 3에서 8% 정도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드램 가격은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의 1, 2, 3위 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보면 하이닉스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었죠. 삼성전자가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삼성전자는 그 외에 반도체도 있지만 네.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 흐름을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4분기에 꺾였다가 1분기까지 주춤하고 내년 2분기부터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이게 이제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 요것을 이것과 연동해서 좀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좀 짜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박 부장님도 가급적 이번 주는 음주하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래야죠. 좀 휴식 모드로. 예. 알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네. 네. 이렇게 쉬실 때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밥에 이렇게 간장게장 같은 거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 차장님. 네. 아, 박 부장님 저 간장게장 참 잘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또 선수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아, 이거 선수 한 거야? 아유. 부장님 직접 개를 잡아 갖고 몇 마리? 6마리인가? 난 네 마리던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에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식구가 넷이잖아.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